야, 샘플링 그거 완전 표절 아니냐? 음악도 X나 못 만드는 X끼들이 그냥 X나 쉽게 뚝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날로 먹네, 날로 먹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안녕하세요, 킬로브라보입니다. 브라보. 자, 빅톡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샘플링을 그냥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꽤 여러 뮤지션들의 무단 샘플링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무단 샘플링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샘플링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비트메이킹 실력이 쭉쭉 올라갈 테니까요. 상업적 이익의 수단이 아닌 비트메이킹 연습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이 연습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무단으로라도 샘플링을 해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제가 첫 시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도 호기롭게 컴퓨터 앞에 앉아 미디 프로그램을 켜고 개쩌는 비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망부석이 되었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니까요. 이럴 때 샘플이 하나 주어진다면 그 샘플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지고 볶을까? 어떻게 요리해서 어떤 그릇에 담아낼까? 이런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샘플을 찾으세요. 자, 샘플링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편곡을 이해하게 된다. 아마 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드럼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은 뭘 얹긴 얹어야겠는데 뭘 얹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우리가 계속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이유는 곡의 구조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서는 편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샘플링을 하려면 일단 샘플을 찾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곡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곡의 구조와 편곡을 익히게 되겠죠. 하나 더, 요샌 스플라이스 같은 샘플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찾아보면 한 곡을 구성하는 여러 악기들을 악기별로 분류해 놓은 키트가 있어요. 그 키트를 살펴보면 어떤 악기들이 쌓여서 비트 하나를 구성하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법은 키트 안에 있는 악기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부터 쌓아 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럼 루프 샘플을 하나 따서 놓고 그 위에 내가 다른 악기들을 쌓아보는 거죠.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면 나중엔 어떤 요소를 갖다 줘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면 그 시작점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망부석이 되어버리는 당신, 이것만으로도 샘플링을 해봐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아, 근데 나 오늘 말을 너무 잘하는데? 지랄한다, 지랄해. 자, 여러분이 샘플링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사운드를 만질 수 있게 된다. 사운드를 만진다는 말은 어떤 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해낸다는 거예요. EQ나 컴프레서, 리버브 같은 이펙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샘플을 찾았는데 그 샘플이 어떠한 가공도 필요 없을 정도로 내 곡에 딱 들어맞는 완벽한 상태일 확률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내 곡에 맞게 이펙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소리를 만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믹싱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프로페셔널은요, 어우 발음 너무 굴렸다. 프로들은요, 다 자신만의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사운드를 갖고 싶지 않나요?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하고 말 거예요? 겨우 그게 너의 최종 목표예요? 아, 왜 화를 내? 자, 오늘 샘플링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샘플링은 확실히 재밌는 음악 작법입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저 막막해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샘플 하나 찾아서 즐겁게 작업해보세요. 설령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나만 듣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개쩌는 비트의 초석이 될 거예요. 개쩌마.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마.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음악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Okay. Next time, baby. Bravo.